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삼집행자 사저격수 미스포춘 저격수 덱인데요. 이 덱도 지금 티어 덱에 오를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미스포춘 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드업은 미스포춘 템에 어울리는 쇼진, 보건, 거학 이런 템들이 어울리는 기물들을 써주면서 피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난동꾼에 케이틀린 쇼진을 주고 빌드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코르키한테 쇼진, 보건을 주고 요드를 받아주면서 진행해도 돈 관리도 되면서 피 관리도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 미스포춘이 떴다면 미스포춘한테 쇼진, 보건, 뭐 거학 이런 거 주시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이 덱은 앞라인 탱템 초반에 워머그와 이온 충격기 이두 개만 있어도 진짜 강력해지니까 쇼진, 보건이 없더라도 요 템이 이성작 탱커한테 들어간다면 진짜 큰 효율을 발휘해줍니다. 자, 7렙 정도까지 찍고도 사저격수를 먼저 섞어주거나 아니면 사난동꾼을 섞어주거나 이성작이 잘 되는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덱은 미스포춘 3성을 봐야 되지만 무리해서 7렙 리롤 해주는 것보다 8렙 리롤을 해주는 게 다른 쪽 각을 같이 보면서 미스포춘을 노릴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8렙 리롤 때 3집행자 사저격수 요렇게 조합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미스포춘이 잘 떠준다면 삼성작을 노려주면 되지만 미스포춘을 노리고 갔더라도 쇼진 보건이기 때문에 혹시 8레벨에 운 좋게 빅토르 2성이나 카이사 2성이 돼버리면 그쪽으로 넘어가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레벨 때 미스포춘 3성작을 마무리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9레벨을 가면 되는데 9레벨 때는 세주아니를 내리고 탐켄치와 제이스를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격수의 상징이 있는 판이라면 제이스한테 저격수를 주고 모르가나를 빼고 애쉬를 섞어서 6 저격수까지 해주시면 엄청난 딜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덱의 배치적인 부분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 미스포춘의 배치인데 상대가 미스포춘을 쓰는 걸 알면은 미스포춘 앞쪽에 혼자 탱커 한 마리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상대방 탱커가 혼자 있는 곳 아래에 미스포춘을 두지 마시고 웬만하면 많이 뭉쳐져 있는 곳 앞에 미스포춘을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온 충격기가 있는 바위가 앞쪽에 따라가 주는 게 좋겠죠? 이 덱의 아이템도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삼성 미스포춘한테 쇼진, 보건, 거학 이세 개를 주시는 게 가장 괜찮고요. 쇼진은 블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이 안 만들어지는 판은 라바돈 같은 걸 주셔도 되고요. 거학이 안 된다면 그냥 보건 인피를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운템 하나에 딜템 두 개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진 같은 경우는 지크의 전령이나 벤시의 발톱 같이 옆라인을 도와주는 아이템을 주면서 요런 템들이 없다면 그냥 물리 딜템 쪽을 줍니다. 그리고 탱템으로는 진짜 아무거나 싹다 박아주셔도 되는데 초반에 요런 미스포춘한테 줄템 빼고 나머지 탱템들이 있다면 피 관리만 생각해서 아무거나 박아주시면 됩니다. 뭐 과고일이 됐든 덤불조끼 용발 이온 충격기 워머그 태블망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피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탱템들은 다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덱에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덱은 저격수를 쓰는 조합이다 보니까 저격수의 왕관, 저격수의 문장, 저격수의 은신처 이런 저격수 관련 증강체도 좋고요. 저격수들이 공격 속도가 빨라지면 좋기 때문에 시계 태엽의 영혼, 그리고 후방 지원, 이런 공속 관련 증강체도 좋습니다. 자, 그럼 빌드업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좀더 자세한 미스포춘 덱 운영법과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 대검을 가져왔고요. 벨트가 떴네요. 자, 여기서는 일라오이 페어를 사거나 아니면은 요들 쪽을 사거나인데 지금 대검 일라오이다 보니까 나중에 언젠간 팔겠죠? 그러면 요들 쪽을 사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음전자 요거 팔고 화사딘을 사줍시다. 자, 여기선 재활용 쓰레기통 고전압 교환의 장인데 교환의 장을 먹고 원하는 기물들을 빨리 찾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선 퀸을 일단 사보고요. 요것도 다리우스로 바꾸고 리롤 돌려보죠. 뽀삐? 일단 요렇게 올려주고 지금 노려주고 있는 거는 용병이나 요드를 받으면서 미스포춘 덱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오 갱플랭크? 이러면 용병으로 가죠. 일라오이 뜨겠죠? 설마 한 마리? 나왔다. 이러면 바로 용병 올려주면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리롤도 돌려야 되네요. 뭐 원하는 건 없고 필요 없는 거싹다 팔고 이자 볼 생각만 생각할게요. 어차피 안 빠지긴 하네요.
그리고 미포덱을 할 때 용병으로 굳이 연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써주면 연승을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잘 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패를 하면서 해볼게요. 자, 케이틀린 2성에 뭐 세주아니 같은 거 일단 나왔죠. 리롤 사고 돌려보죠. 퀸? 일단 필요없는 건 정리를 해줬고요. 오른쪽 애들은 레벨업 하면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또 졌는데 요거 이자 보진 말죠. 아까 말한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볼까요? 저는 이렇게 사주고 돌려주는데 습관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코스트가 잘 뜨긴 해요. 일단 케이틀린이냐 세주안이냐인데 캐틀로 한 마리만 잡으면서 연패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죠. 그렇지, 요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지금은 퀸을 팔고 이자를 봐줄게요. 어차피 퀸은 미포 나오면 팔아줄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곡궁 미포를 먹어도 괜찮겠는데요. 한 마리 가져오는 거 플러스 지금 거학각도 나오고 당장 거학을 만들진 않을 겁니다. 자, 갱플랭크. 자, 리롤. 사줄만한 건 일라오이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미포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갱플을 빼면은 이자가 빠지거든요? 이자 한번 보죠. 그래도 갱플랭크까지는 핵심은 아니죠. 저는 지금 한 마리 남기고 지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세 마리? 오케이. 자, 난동꾼 애들은 지금 빌드업 앞라인의 난동꾼이다 보니까 계속 사가면서 갈 거고요. 케이틀린이 잘 떠주네요. 이거 교환의 장이니까 캐틀 삼성도 살짝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케이틀린 한 마리만. 그렇지, 만족. 지금 오른쪽 애들 팔아도 이자를 볼 수 있는데 다 가져갈게요. 자, 미포 페어, 퀸 페어 좋습니다. 리롤 한번. 살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잡기 좀 불안하다면 레벨업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레벨업 안 할 이유도 없죠. 자, 첫 번째 템으로는 장갑. 이러면 지팡이 나와주면 보석 건틀릿도 완성이 되죠. 연운 쇼진 괜찮고 음전자. 미포 이성 뭐야. 일단 미포 이성을 올렸을 때 제가 질만한 상대가 있는지 봅시다. 상대방들도 좀 나름 여기 좀 약하네. 그래도 일단 붙이죠. 나왔는데 안 붙일 이유 없죠. 리롤. 퀸 이성도 붙일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아직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아, 요거 이긴 거 같죠? 이러면 차라리 아이템 주고 세게 때릴걸, 그죠? 자, 일라오 이성 좋구요. 일단 이거 쇼진까지 만들어줍시다. 필요 없어, 팔아. 필요 없어, 팔아. 그래도 돈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걸로 좀 이따 리롤 하는데 보태면 될 것 같고요. 레벨업까지 하고 리롤 한번. 할 만한 건 딱히 안 보이죠. 이번 상대는 워입덱인데 일단 치감을 주고 있긴 한데 좀 녹이는데 오래 걸렸죠. 만약에 보석 건틀리까지만 있었어도 이겼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파란색 배터리, 고전압, 재생의 바람. 솔직히 셋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선 선택인데 그냥 미포가 스킬을 좀 많이 쓰게 해줄게요. 자, 요것도 다 사주면서 진행하고 리롤. 교환의 장이라서 삼성작을 좀 더 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P딜이 많으면 용발까지 주고 싶긴 한데 AP딜이 있다면 좀 있네요. 이거 용발 주면서 진행하죠. 워익도 나름 AP딜이 섞여있긴 하죠. 그리고 용발을 준 이유도 용발로 음전자로 만들 수 있는 딜템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소비를 해주는 거예요. 미스포춘한테 줄 딜템 빼고 나머지 탱템들은 나오는 거, 피관리 되는 거 있으면 그냥 싹 다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져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지팡이랑 대검이죠.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꼴찌인데 지팡이 대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위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었죠. 자, 바위는 쓸 확률이 높고요. 당장은 요렇게 써서 집행자 받아줄 수도 있고 리롤 한번 돌려보죠. 아, 이거 모르가나 사고 돌리죠. 오케이, 살 거 없으니까 레벨업만 눌러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강력하게 해준다면 보석의 장갑을 바위를 줘도 좋은데 저는 나중을 생각하겠습니다. 보석 컨트리 줘볼게요. 자,
자, 여기서는 뭐 렉사이는 아까 팔았죠. 선한동꾼이 어차피 자크로 되기 때문에 레벨업 되니까 하고 리롤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난동꾼 기반에 저격수 기반 먼저 잘 떠주는 쪽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잘 이겨주죠. 오? 제리가 지금 더 좋다? 오, 애쉬까지? 일단 붙이죠. 바위도 나왔네요. 일단 아이템 먹어줍시다. 창고 하나 비우고 먹을게요. 챔피언 좋은 거 미스 포춘 뜰 수도 있으니까. 안 떴고요. 오, 세주하니까지 좋다. 이거 지금 레벨업을 해도 되는데 리롤 많이 돌려야 되니까 일단 천천히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제리가 빨리 떠줬으니까 제리 한번 섞어볼게요. 3 난동꾼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딜템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오, 진까지? 이러면은 이제 시계 태엽까지도 섞을 수가 있겠죠? 일단 리롤 한번 해보죠. 오, 실코? 아, 근데 실코는 진짜 써도 좀 나중일 것 같아서 조합상으로 일단 집진 않을게요. 그리고 바위 용발 주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상대는 범죄의 아리덱이네요. 케이틀린 궁 좋았고. 오, 미스 포춘. 리롤 한번 일단 돌려보죠. 오, 징크스? 일단 이거 레벨업하고 징크스 올려주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레벨업하고, 이거 올려보죠. 아, 맞아. 경쟁자. 아, 이거 뺄게요. 봐라. 자, 싸움 구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앞라인만 빨리 녹이면 돼요. 자, 앞라인 빨리 녹였죠. 이러면 뒷라인 딜러한테 모든 스킬이 다 꽂힙니다. 자, 3, 2, 1, 끝. 이런 식의 싸움 구도가 되면 완벽하죠. 자, 여기선 지팡이 먹고 보석권 틀린 만들어주면 좋겠죠. 바로 먹어줍니다. 자, 여기서 바위성이 되는데 진짜 붙여야 좋긴 하거든요. 일단 보석권 틀린까진 맞아요. 근데 저 장갑으로 벤시의 발톱을 주고 진한테 주고 싶기도 해서 요거 장갑을 빼줍시다. 언젠간 뜨겠죠? 설마 요거 때문에 안 뜨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리롤 돌려줍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모은 상태라서 50킵이 되긴 하는 거예요. 일단 탐켄치도 올려주시고. 자, 지금 미스 포춘이 5마리가 있는데 빨리 4마리 찾아줘야겠죠. 삼성작이 나와야 진짜 강력해지긴 합니다. 휴대용 대장간 망가진 초식의 명상. 이거는 대장간 골라서 아이템 먹죠. 어차피 캐리는 미스 포춘이라서 망가진 초식에도 안 먹은 거고요. 요거 지금 라위나 뭐 이온 충격기, 스태틱 요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 먹고 방각, 마저각을 시켜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좀 찾아주죠. 오와, 떴죠. 일단 떴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할게요. 자, 싸움 한번 보겠습니다. 방각 시키고, 이제 제리가 스킬을 쓰면 그냥 싹다 방마저각이 되는 거예요. 자, 스킬 한번 또 날려주면 미스 포춘. 이제 다굴 해주면 끝. 자, 여기서도 리롤 좀 해줍시다. 자, 미스 포춘 좋아요. 한 번만 더? 바위? 일단 사볼까요? 자, 바위 쓰는 사람 살짝 봅시다. 바위 안 쓰고 안 쓰고 여기도 안 쓰네요. 워익 쓰는데 여기도 워익 쓰는데 바위 안 쓰고 바위 쓰는 데가 없는데요? 바위 삼성각 봐도 되겠다, 그죠? 웬만하면 4코짜리들은 안 겹칠 때 삼성작을 노려줘야 되는 겁니다. 안 겹칠 때. 아, 장갑 떴네? 이러면 아까 바위 그냥 장갑 쓸걸, 그죠? 자, 리로 돌려서 찾아줍니다. 일단 미스 포춘 삼성은 빠르게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이제 미스 포춘 삼성이 돼야 5라운드를 잘 버틸 수가 있겠죠. 바위? 느낌 좋은데요? 베이스다. 일단 요렇게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 사야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바위 좋아요. 일단 미포한테 줬을 때저 곡궁이 가장 맞는 템은 스틱밖에 없거든요.
이퍼한테 라위도 안 어울리고 드롭도 안 어울리고 거결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스태틱은 바꿔 생각할게요. 그래도 메인은 미포기 때문에 미포한테 어울리는 템을 먼저 준 겁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면 진짜 강력해졌거든요. 자, 이제 선택이에요. 팔렘 리롤 마무리하면서 바이삼성을 노릴지 아니면 그냥 구랩 가서 안전하게 다른 것도 찾을지. 그럴 때는 상대방을 보면 됩니다. 4코짜리 많이 빠졌고 바이가 안 빠진 상태라면 팔렘 리롤이 맞아요. 자, 바이는 빠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4코짜리 이성작이 되게 많죠. 이러면 팔렘 리롤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벤시의 발톱 하나랑 심장 하나 만듭시다. 자, 미포 삼성이라 딜이 어마어마하죠. 자, 삼성 모르가나예요 저거. 심지어 치명타 거의 무시하는 모르가나였는데 녹여줬고요. 자, 리롤 돌려줍니다. 요거는 확률이 좋아서 돌리는 겁니다. 4코짜리 다른 거 많이 빠졌는데 바이만 안 빠졌으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이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 절대 지금 안 돌렸습니다. 구랩 갔습니다. 자, 좋아요. 잘 뜨죠. 확률이 좋기 때문에. 진도. 오케이. 말했죠. 확률이 좋았다고. 이러면은 바이한테 정손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삼켄치가 연운을 물어왔네요? 삼성작이 될 줄 알았으면 침장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긴 했죠. 그래도 회피 생각하면 나름 괜찮. 템 또 나왔네. 나이스. 구원 괜찮은데요? 자, 이제 탱템은 거의 완성됐으니까 남는 딜템 아무거나 먹어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 삼성이 찍힌 순간 그냥 리롤 돌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무료 리롤이 있어가지고 돌리는 거고 이제 구랩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리 이성이 되면은 템이 좋은 게 제리이기 때문에 제리한테 템을 좀 몰아주는 쪽으로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바이덱 같아 보이지만 미포덱입니다. 바이덱일 수도? 자, 여기서도 공짜 리롤 한 번씩만 삼켄치. 자, 지금 싸움 볼까요? 지금 미포가 궁을 쓰면은 딜라인까지 다 맞죠? 실코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실코 쓰는 조합 상대로 요런 식의 배치도 좋다는 거. 자, 여기서도 리롤 한 번. 그리고 딴 사람도 4코 삼성 보는 거 좀 봅시다. 제가 4코 삼성을 하나 찍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도 4코짜리가 꽤 잘 뜰 거거든요? 4코 삼성 보는 곳이 없는 거 같죠? 이 정도면 없다. 이러면은 굳이 견제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분이 서풍을 빼놓으신 걸 보고 제가 배치를 마지막에 미포를 바꿨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세죠? 그냥 세다. 자, 지금 뭐 더 보여드릴 건 없으니까 구랩 갈 때까지는 계속 전투만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 용가리가 그냥 녹았는데요. 자, 제이스 2성 실력 신가도 헛. 자, 만나는 상대를 예측해서 요런 배치. 지금 스킬을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맞습니다. 요런 식의 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밉스 포춘 왔다 갔다 시키면서 뒷라인 그리고 앞라인 전부 다 일자로 맞출 수 있는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야? 아니 구랩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구랩은 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미스 포춘 삼성에 템만 이쁘게 들어가서 배치만 잘 해주신다면 1등이 너무나 쉽다.